야, 원래 쌤 꿈이 뭐라 그랬지? 원래 내가 니네 나이 때 꿈이 원래 뭐였지? 검사였잖아. 그래서 내가 원래 꿈이 검사하다가 유명한 검사가 돼가지고 내가 26살까지 아빠가 너는 뭐 하고 싶니? 그럼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랬댔어. 대통령 이랬단 말이야. 이게 원래 내 꿈이었어. 그래서 원래 검사가 되고 대통령 되는 게내 꿈이었어. 이렇게. 이게 내 원래 20대 초반에 20대가 뭐야? 10대 때. 그래서 꿈을 항상 원대하지. 최연소 사시 합격 뭐 이런 거 있잖아. 최연소 사시 합격. 그리고 스타 검사. 와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이게 내 꿈이었단 말이야, 원래. 이게 원래 내 꿈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집안 사정 때문에 내가 뭐지? 쌤이 대학을 늦게 갔으니까 내가 졸업할 때 마지막 고민은 그거였어. 이 로스쿨을 가냐? 그러니까 로스쿨을 가냐. 근데 집안 환경은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냐, 로스쿨을 가야 되냐. 그래서 내가 막 엄청 고민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걸 고민했었어. 로스쿨 갈래. 그러니까 쌤이 국정원 시험 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나 잘했을 것 같아. 이다 결이 약간 비슷하잖아. 앉혀놓고, 너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얘나 잘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로스쿨 갈래, 국정원 갈래, 그 다음 아나운서 할래.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갈래? 그다음 취업할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쌤이 졸업할 때. 근데 우연치 않게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학원 강사는 없었어. 실제로. 항상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뭐야? 우연치 않게 이제 메가에 오게 된 건데 그 이게 내 오랜 꿈이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요거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봤을 때 검사도 잘할 것 같은데 학원 강사도 잘할 것 같은 거야.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엄마들은 되게 객관적이잖아. 그래서 나한테, 야, 다 필요 없어. 하지 마. 하지 말고 학원 강사를 해. 너는 이게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요거를 해서 네가 원하는 검사가 돼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로스쿨, 내가 32살에 졸업했으니까, 로스쿨 하면 35, 36. 그러면 또 변호사 시험 떨어지면. 그리고, 그럼 붙었어. 그럼 이제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 출신으로 한 2년 정도 경력직이 있어야 돼. 그럼 그걸로 검사 시험을 볼수 있어. 그러면 스트레이트로 타당탕 가도 40살이야. 그럼 40살에 검사, 41살에 검사가 됐어. 그러면 너무 늙어. 그럼 조직 생활을 해야 돼. 근데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직 생활도 아, 물론 잘할 수 있잖아.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미친 척하고 잘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부장검사를 못 따라. 너무 늙게 들어가서. 현실이 그거였어. 내가 들은 현실이. 뭐 팩트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검사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우리 아빠가 얘기하는데 너가 하지 말래. 왜냐면 부장검사도 못 달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면 걔 말이야. 너 나중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너의 꿈은 인정하다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 그럼 차라리 로스쿨 나와서 멋진 로펌을 가. 이거였어. 근데 나 로펌은 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요걸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꿈을 접어두고 이제 요렇게 된 거야. 학원 강사가. 그리고 어쨌든 학원 강사로서 멋지게 잘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요 꿈을 이제 살짝 접어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휴강할 때내 얘기 좀 들어줄래? 휴강일 때 우리 집안 사람 중에 하나가 나보다 3살 어린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연대 로스쿨을 다녀. 연대 로스쿨을 졸업했어. 그래서 연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어. 아주 좋은 변호사가 됐어. 연봉이 엄청 세. 세계 우리나라 5대 로펌 안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친구지? 근데 그 친구 꿈이 이거였어. 근데 화요일 날 내가 수업하기 전에 6시 25분에 연락을 받았어. 붙었다고.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500몇 명이 지원을 했는데 20명이 붙었대. 27명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붙었어. 이게 된 거야. 너무 축하할 일이잖아. 너무 축하할 일인 거야. 근데 배가 아파. 나는 내가 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이 이뤄낸, 나는, 그러니까, 쌤이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는, 대학을 가기 전후로 나의 삶이 바뀌는데, 28에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부터 내 삶은 뭐였냐면, 남들이 이룬 성과를 칭찬, 뭐야, 인정해주는 거였어.
27전에는 내가 이룬 게 없기 때문에 남들이 뭔가를 이루면 그걸 깎아내리기 바빴거든. 그러니까 질투심이야, 그게. 그래서 그걸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내가 대학을 가고 내가 인생이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남들이 만들어낸 모든 성과는 다 인정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야가 내 생각이었거든. 난 학원 강사하면서도 다른 선생님들을 질투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됐다는 건데, 집안 사람이면 더 질투하면 안 되잖아. 근데 수업을 하기 5분 전에 이 얘기를 딱 듣고 일단 축하한다는 느낌은 보냈지. 근데 수업을 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근데 우리 수업은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면 안 돼. 이게 티가 나. 그래서 내가 수업하다가 한 15분 하다가, 아,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줄래? 그래서 우리 집안에 붙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기쁜데 내가 마음이 안 좋다.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야. 근데 이 친구가 월급의 3분의 1만 받아. 검사가 되면 로펌에서는 연봉 몇 억씩 받았을 거 아니야. 그게 3분의 1로 줄어. 공무원 되니까. 근데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원했던 삶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못하니까 나는 너무 부럽지. 근데 문제는 내 지척의 사람이잖아. 더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애들한테 그렇게 풀었어. 그럼 이제 정리가 됐을 거냐? 그럼 또막 수업을 했어. 한 15분 하는데 또 이제 갑자기 또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열받냐면 나는 요 부모님을 이제 알잖아. 근데 부모는 빼고 부를 알잖아. 엄청 성실하시고 엄청 성실하신 분이야. 엄청 성실하고 누가 봐도 괜찮으신 분이야. 인자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엄청 성실해.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탑을 찍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 아빠는 아니었잖아. 우리 아빠는 나를 고생시킨 분이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또 수업하다가 아빠가 떠오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는 아니야. 나는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수 있다고 생각해. 열심히 사는 게. 그러니까 아빠한테 역으로 또 고마워. 근데 무슨 생각 드냐면, 요 부모님의 요 아버지 정도면 나는 한국에 없었을 것 같은 거야.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난본 적이 없어. 내 수업 시간에 가끔씩 얘기해 주잖아. 근데 나는 요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는 생각으로 이제 귀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겁한 거지, 사실은. 아, 안 비겁해. 내가 맞아. 열받는 거야. 그래서 또 갑자기 수업하다가 멈추고, 애들아, 갑자기 아빠가 떠오른다. 왜 우리 아빠는 이런 그 환경을 나한테 못 만들어 줬을까?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환경 탓하는 거거든. 환경 탓하다는 거.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우리 아빠가 요분은 못 따라가더라도, 요분은 못 따라가도 요분만큼 성실하게 살았으면 나는 했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내가 얘보다 공부를 못하지 않을 거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렇게 또 털어냈어. 그리고 수업을 막 했어. 이제는 생각 정리가 다 됐어. 그래서 마지막에 뭐였냐면,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이제 정신 승리한 건, 가만히 수업하다 보니까 내가 니네한테 에너지를 받으면서 수업을 하니까 너희는 그걸 모를 거야. 너희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너희는 못 보잖아, 너희를. 근데 나는 보잖아. 그럼 이렇게 수업하는 니네가 반짝반짝 빛나게 날 쳐다보잖아. 그럼 거기서 힘을 얻어서 수업을 해, 사실은. 근데 이 친구를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 정신 승리야? 얘는 범죄자랑 놀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직업이 더 나은 거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 승리한 거야, 내가. 내가 중문과니까 루신책을 많이 보는데, 루신책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신승리가 나와. 자신의 부정적인 걸 합리화하는 걸 정신승리라 그래.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야.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난내 직업이 난 거야. 그래, 차라리 밥을 먹더라도 조교들하고 밥을 먹는 게 낫지. 파릇파릇하게 20대 초반에 꿈을 키워서 이상향을 달려가는 애들하고 밥을 먹는 게 낫지. 밥을 먹더라도 피해자랑 밥을 먹거나 가해자랑 밥을 먹, 그 밥이 넘어가겠니? 그래서 갑자기 내가 너무 또 행복한 거야. 그래서 마음을 정리한 거야. 근데 또 이게 2주 전 일인데 아직도 마음이 한쪽이 아려. 너무 하고 싶어, 내가. 별 생각을 다 했어. 그만두고 로스쿨을 갈까. 그래서 연봉이 3분의 1 토막 나도 그냥 검사로 살면 어떨까. 별 생각을 다 했어. 근데 결론은 행복하니까 이 직업을 하는 거야. 행복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직업을 생각해보니까 나는 너무 좋아, 행복해. 애들하고도, 애들을 좋아하는 건, 선생님들은 다 애들을 좋아해. 그 누구나 다. 애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 직업은 못해.
근데 두 번째는 행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직업이야. 왜냐면 몸이 너무 힘들어, 우리는.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매각에서 수업이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수업이야. 사명감, 행복감 이런 게 없으면 못 하거든. 그래서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직업이 괜찮아. 그래서 이제 마음 정리를 했거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니네 모습이야.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의대를 가네. 나랑 비슷하게 했는데 어쭈 이것 봐라 수시를 높은 데 쓰네. 근데 이게 니네 때 엄청 많이 드는 생각이야. 이게 내가 니네 나이 때 그랬어. 19살 때. 정말 이 생각이 많아. 그래서 고3 때, 재수 때, 장수 때, N수 때 포인트는 뭐냐면 질투가 엄청 많아. 그리고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 그래서 실제로 똑같이 열심히 학원 같이 다녔잖아. 친구로서. 한놈잘 되고 한놈안 되잖아. 얘네 연락 안 돼. 이게 어마어마한 삶이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연락을 하는 사이는 진짜 찐 친구거나 다 망했거나 다잘 됐거나 이게 심해. 그러면 나는 앞으로 질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나는 강사로서 내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실제로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너무 부러워. 그래서 실제로 집에 갈때 운전하면서 갈때 눈물 날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배 아파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 뭔가 좀 불쌍한 거야. 또 괜히. 나처럼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험생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아. 이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너희는 질투를 많이 하고 배가 아픈 게 많을 거야 지금은. 그리고 이제 7월 끝나고 이제 8월 들어가고 9월 들어가면 이제 수시까지 막다 마무리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애들끼리 서열화하고 막 나눈단 말이야 이렇게. 그때 질투가 엄청 많이 생겨. 그 무슨 생각? 네가? 이런 생각 들어. 네가 될것 같아? 막 이런 생각. 근데 걔네가 돼.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어려워. 그 생각을 안 가는 건 되게 어려운데, 내가 봤을 때는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나는 기뻐. 집안에 검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물론 내가 사고 치진 않겠지만, 사고를 혹시 치면, 도와주면 안 되나? 어찌됐든 조언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안에 검사가 생긴 건 너무 행복한 일인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가 아팠다. 그리고 너무 슬펐다. 슬펐어, 쌤은. 정말 슬펐던 것 같아. 근데 결국은 털어냈는데, 아직도?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인간은 원래 질투를 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질투와 시기를 극대화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건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계속 얘기하지? 수험생 때 공부를 통해서 뭐를 얻어내면? 확신을 얻어내면 남들의 이거 하는 걸 인정해 줄수 있어. 그래서 내가 덜 아픈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면. 왜냐면 나는 내 삶에 대한 확신이 명확해. 지금도 명확해. 알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생각을 무조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맞다는 거를 내가 매번 확인하거든? 근데 그 확인하는 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아이들의 평가. 학원에서 주는 뭐 예를 들면 강의 평가 이런 거. 나는 강의 평가하면 다 1등 한다고 그러잖아. 한 번도 2등 한 적이 없어. 근데 그 강의 평가가 1등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엄청 치열하게 뭔가를 고민하겠지. 근데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내가 답을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너희가 그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수험 생활을 맞이 했으면 좋겠는 거지. 시기 질투는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알겠죠? 그러나 그게 휩싸우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의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단다. 알겠죠? 내가 인정한 게두 번째야, 지금. 첫 번째는 작년에 런칭 준비할 때, 10월달, 11월달에 갑자기 너무 불안해가지고 내가 자다가 번떡 일어나가지고 산책한 거. 수능 앞두고 되게 불안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수능 볼때안 불안했거든. 잘볼것 같았어, 나는, 애초에. 왜냐면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애가 없었어. 근데 내가 그런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한 게 처음이야. 근데 문제는 상담하다 보면 애들이 선생님 수능 볼때 너무 불안해, 막 이런 말 하잖아. 그럼 난 인정을 못해서 사실은. 뭐야? 뭘 자꾸 불안해? 지가 공부 안 했나 보지? 이런 생각이었거든. 근데 그 느낌이 든 거야, 이제 작년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걸 이겨내는 방법은 그때 배운 거야. 이제 두 번째 느끼는 건 니네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낀 거지. 요 질투심. 알겠죠? 요거, 요거. 근데, 나랑 니네랑 다른 점은 뭐야? 니네는 젊어. 그래서 대학교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할수 있어. 37, 38에 로스쿨 가면 이게 달라. 그러니까 니네는 더 크게 될 거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선생님보다 더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안큰 사람이야. 아직 어른도 안 됐고 더큰 사람도 아니야. 근데 너는 엄청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요 내가 느꼈던 요 감정을 너희한테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어른들도 이런 생각하니까. 알겠지? 막 요런 생각 든다고 자기 자신을 막 나는 나빠. 나는 쓰레기야. 나는 P가 아니라 F야.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 받아들여. 알겠지? 그리고 그 감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건 결국은 하나야. 공부하면서 내 확신 찾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나 이날 대구 수업이었거든? 집에 가면 새벽 1시란 말이야. 새벽 1시에 앉았어. 연구실에 연구했어. 3시까지. 그러다 잤어, 이렇게. 그래 잤어. 왜냐면 그 느낌을 없애는 방법을 난 아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세요.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년은 무조건 요 생각이 들수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그 삶이 들지 않는 성취를 이뤄내. 그걸 이뤄내고, 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의 성취를 데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들을 품는 거야, 이렇게. 그게 엄청 중요해. 나는 아직은 품을 존재는 아니지만, 나중에 잘 됐을 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공부는 그렇게, 그래서 하는 거야.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높은 사람이 돼서 요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 그렇다고 얘가 나를 품어주길 기대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가서 네가 품어주란 말이야, 이렇게. 요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알겠죠? 자기 확신 만들어라. 됐지? 응. 그러면 될 거야. 이해됐어? 다 됐지? 오케이. 자, 문제 보시고.